다시 152번이요. 조건을 한번 보죠. 다가 가장 판별하기 쉬우니까 첫 번째로 다 한번 찾아. ABC가 0보다 크면 얘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, 그 외에 음수가 두 개면 되겠어요. 양수가 B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. 요게 가의 조건과 같이 생각하면 요 가능성이 나온다. 그럼 요거 중에서 나로 판별하면 B-C는 항상 양수예요, 음수예요? 양수죠. 네. B가 더 크니까. 양수인데 A를 곱했더니 음수야. 그러므로 A가 0보다 작다는 게 나왔어. 그러니까 둘 중에 얘를 선택하는 거죠. 그래서 B는 0보다 크고 AC가 0보다 작다.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. A-B는 가에 따라서 B가 더 크니까 음수로 나와.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루트를 빠져나오면 되고, C는 여기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C, C의 제곱은 마이너스 C라고 나온다. 그 다음에 A-BC, B가 음수인데 C도 음수잖아? 그러므로 얘도 다 음수야.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,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온다. 정리하면요,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c 이렇게 나와. 끝. 이렇게 쓰시면 돼요.